강약 조절 뭐 타자를 압도하는 빠른 공은 아니고요. 박항일 선수가 제구라든가 변화구 구사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네. 밀어보냈습니다. 오른쪽 높게 떠갑니다. 우익수 따라붙습니다. 우익수 라인 근처에서 처리해냈습니다. 아, 이 백계열 선수 역시 야구 구력이 오래됐는데 네. 아 수비 좋습니다. 그러니까 낙구 지점을 미리 가서 포착하면서 잡아내는 좋은 수비였어요. 그렇습니다. 백계열 선수가 좋은 수비로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만들어주었습니다. 선두 타자를 뜬금으로 잡으면서 더욱더 자신감을 얻고 있는 그런 피칭입니다. 그렇지 않다고 왼쪽 높게 떴습니다. 이번엔 좌익수 이선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제 초반에 이 박한결 투수의 공이 스피드가 있으니까 예. 일본 타자들이 전부 그 뺏이 밀리는 그런 장면입니다. 네. 오늘 일본의 이 선발 라인업에 포진하고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한 방이 있는 타자라기보다는 좀 정교한 이 교타자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있는 일본 네. 선수들이 높은 공 초구를 따라갔습니다. 센터 쪽 높게 뜬 타고 중견수 정현우가 처리하면서 1회 말 3자 번태로 출발하고 있는 박한결 선수입니다. 스코어 1대0 경기는 이제 2회 초 대한민국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.